하이쿠 제곤들 안녕, JJ입니다. 올해도 나왔습니다. 선조나는 안드로이드의 최고 스펙 중에 최고 스펙,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기 있는 S22를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뭐 올해도 당연히 새로 출시가 돼가지고 언팩을 보고 군침을 질질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 뭐 전반적인 스펙이나 기능 그런 거에 있어서 뭐 많이 바뀐 거는 없지만 프로세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전력 효율이 좋아져서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쓴다든지 카메라 기능이 2억 화소 카메라를 여기다가 때려 담았다고 해요. 사실 1억 8 800만 화소도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화소수가 높다 그래서 이미지의 품질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화소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 그 작은 화소 하나하나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두운데 가면은 이미지 퀄리티가 조금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얘기하다 보니까 핸드폰 리뷰가 아니고 카메라 리뷰인 것 같죠? 이제 솔직히 스마트폰도 사양이 너무 좋아지고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뭔가 차별성을 두기가 힘드니까 카메라가 자꾸만 발전이 되고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억 화소였는데 두 배가 됐다 막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마케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님 말고요. JJTV. 자 그러면 갤럭시 S23 울트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이것도 언박싱을 한번 했었죠. 참 친절하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쏙 들어올리면 핸드폰이 같이 들어올려지더라고. 그 다음에 요걸 싹 벗겨내면 요것도 안에 뭐 뺀질뺀질하게 딱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까지 딱 돼 있어서 벗겨내는 느낌이 착 붙어있는데 딱 되는 그 느낌이 좋아. 필름도 마찬가지. 기분 좋잖아. 전원이 왜 켜져 있냐면은 제가 미리 뜯어서 테스트를 했어요. 이렇게 C2C 케이블, 스마트폰, 요 유심 트레이 꺼내는 요 핀, 간단 사용 설명서 끝. 뭐 요즘 나오는 여타 전자기기들처럼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요렇게 크림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 이 크림 색상 말고도 그린, 팬텀 블랙, 라벤더 색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닷컴 전용 컬러에서 뭐 라임, 스카이블루, 그라파이트, 레드 요런 컬러들이 있었는데 저는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크림 색상을 샀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왜 샀냐면은 보통 메인폰, 서브폰 저는 두 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아 이게 폴드랑 뭔가 세트처럼 보일 것 같더라고요. 하고 이게 폴드 4거든요. 세트 톤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뭔가 느낌 비슷하잖아요. 괜히 꺼냈네. 그래서 S23 울트라 이 출고가 가격 얘기 안 해드리고 넘어갈 수 없겠죠. S22 울트라 때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용량의 모델이 출시를 했는데 256, 512, 1TB 256GB 모델 기준으로 출고가가 159만 9,400원. 전장 모델이 256이 얼마였냐 145만 2,000원인데 전작에서는 512GB 모델이 155만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256GB가 전작의 512기가보다 4만 몇천 원 비싸다. 물가 상승률이 있고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세상이니까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번에는 사전 예약으로 예약을 했는데 256기가 모델을 샀는데 512기가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더라고 공짜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 256기가 모델이 전장의 512기가보다 더 비싸다. 아무튼 그래서 23 이번 모델의 512기가바이트 모델은 172만 400원, 거기다가 1테라 모델이 196만 2,400원. 와 S24 나올 때쯤이면은 가장 비싼 모델로 사면 200만원 넘겠다잉. 외관을 살펴보시면은 전작인 S22 울트라랑 솔직하게 요렇게 멀리서 놓고 보면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요렇게 놓고 봐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렇게 단면을 봤을 때 요쪽 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S22 쪽은 끝쪽이 굉장히 동그랗게 떨어지는데 반해서 S23 쪽은 엣지가 있긴 있는데 살짝 각져서 떨어진 느낌에 살짝 그 아이폰을 보는 느낌으로 바뀌지 않았나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22 울트라 이렇게 잡을 때 동그랗게 돼서 뭔가 그립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액정의 끝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곡선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액정이 파손될 위험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 갤럭시를 옛날부터 쓰신 유저분들은 아실 거예요. 엣지 쪽을 떨어뜨려서 깨트려 먹은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삼성의 좀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동그랗게 떨어지는데 전작에 비해서 조금 더 각진 형태의 엣지로 바뀌면서 잡았을 때 그립감도 괜찮고 아이덴티티도 아이덴티티대로 살리고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잡아보고 뭔가 착 감기는 느낌이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옆쪽을 살펴보면은 뭔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안테나 라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하나인데 보니까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뿅 하고 이동을 시킨 것 같은 22에는 없죠. 자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위치가 살짝 다르고요. 뭐 스피커 홀이나 그런 것도 위치를 이동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S펜의 위치도 동일 해서 기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왼쪽에서 이렇게 꺼내야 되는 이런 거 왼손잡이한테는 좋겠네. 오, 나 오른손잡인데. 뭐 스피커 홀 위치, 뭐 충전 단자 위치 동일한데 이거 바뀌었네. S펜이 스마트폰의 외형하고 똑같이 22는 조금 동그래요. 얘는 조금 각지게 동그란 느낌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카툭 티가 막 심하게 많이 튀어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비슷한데 카메라의 지름이 여기 겉에 싸고 있는 게 조금 더 두꺼워져서 그런지 살짝 더 카메라가 강조되면서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무게는 233g으로 전작 22에 비해서 공식 스펙상으로 5g이 증량을 했습니다. 두께는 얘가 엣지 부분이 조금 더 각지게 떨어져서 그런데 비슷합니다.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어. S23 플러스랑 S23 모델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 각목입니다. 각목이래. 목각폰입니다. 목각폰. S23 플러스 모델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작년에 나온 S22 울트라는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사라지고 울트라의 펜이 탑재가 된 첫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울트라는 차별화가 되고 나머지 S22 플러스랑 22 모델은 컨투어컷 디자인으로 되게 세련돼갖고 막 그런 뭐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S22 울트라의 물방울 디자인을 전 모델에서 이렇게 채택을 해가지고 컨투어컷에서 이렇게 다 물방울 모양으로 바뀌었 다는 거. 통일감을 준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컨투어 컷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플러스 모델이랑 일반 모델 예뻐요.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솔직히 그냥 이렇게 봐서는 모르지만 외장 디스플레이 유리가 조금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를 썼었는데 빅터스 2 또 업그레이드가 된 거겠죠. S22에서 3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내부에는 튼튼하라고 암호 알루미늄 프레임 탑재된 거 전작이랑 똑같고 그리고 IP6 8 방수방진 등급도 똑같아요. 그리고 램의 용량도 12GB 전작이랑 똑같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내부에 있는 이 AP 프로세서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전작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을 사용을 하거나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작한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그것도 4 갤럭시 갤럭시만 이 칩을 쓰는 거겠죠? 뭐 언팩 때도 보니까 거의 마지막쯤에 막 퀄컴에서 사람 나와가지고 막 노태문 아저씨랑 막 웃으면서 막 하더라고요. 크리스티아노 아몬, President and CEO of Qualcomm. 생산은 TSMC에서 4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한 그런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배터리 사용량도 좀 더 체감적으로 다가오면서 성능 향상도 있을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작보다 조금 더 내세우는 게 지난번에 뭐 폴드랑 플립 출시할 때도 그랬지만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었나? 아무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서 이 스마트폰을 생산을 할 때 부품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조금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뭐 갤럭시 에코 모시기 해가지고 재활용 소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고 뭐 해양 폐기물 재활용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에코 정책은 요즘에 이 회사 저 회사 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고 또 심각성을 사람들이 또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삼성만 특별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거를 나중에는 재활용을 점차 늘려 나가가지고 뭐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케이블도 슬슬 빠지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뭐 몰라 나도.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6.8인치 WQHD 플러스 인피니티 OO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동일하고 주사율도 1Hz부터 120Hz까지 가변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가변 주사율도 똑같고 밝기도 1750니트 차이가 없어요. 1750니트를 다 쓰려면은 디스플레이 탭에서 더 밝게를 체크를 해주고 요렇게 최대로 늘리면은 야외에서 사용을 하기에 좋겠죠. 해가 떴을 때. 근데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색상 톤은 살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S23 쪽이 약간 색온도가 살짝 높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얘는 조금 파란기, 얘는 조금 붉은기가 이렇게 도네요. 자 지금 둘 다 동일하게 1080p HDR로 맞춰놨습니다. 요때 밝기를 한번 재보자고요. 야 1620니트 거의 1750니트 뭐 근처까지 가죠? 자 S23는 어떨까요?
최대고요. 뭐 1500 요쪽은 1580. 오히려 갤럭시들은 요즘에 너무 밝아가지고 밤에 이거 볼 때는 좀 줄여놔야 돼. 오, 둘 다 뭐 비슷하게 선명합니다. 뭐 화질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어요. 야, 진짜 세상 좋아졌다. 깨끗하죠? 오케이. 컨텐츠를 시청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자, 배터리는 전작이 5000mAh 배터리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도 5000mAh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프로세서에서 오는 전력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배터리가 사용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이 점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진득하게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실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더 한번 해보고 영상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작인 S22 울트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사용시간이 늘어났을지부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22 울트라와 23 울트라 둘 다 100%로 충전을 해놓은 상태고 와이파이를 잡아놓고 비행기 모드로 해놓았어요. 혹시나 통신사가 달라서 간섭이 생길 수가 있을까봐. 디스플레이는 밝기 최적화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소모를 시켜야 되니까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아직까지 100%고 22 울트라 쪽이 88%, 23 울트라도 88%. 둘 다 비슷한 느낌인데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4K 동영상을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1시간 14분 좀 넘게 했어요? 이거 다 종료를 하고 배터리가 차이가 있을까? 스펙은 똑같아가지고 차이가 있네요. 22 울트라는 53%, 23 울트라는 61%. 처음에 3D마크 돌렸을 때는 비슷한 속도로 빠지더니 동영상을 녹화하면서 계속 이게 장시간 사용을 하니까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튜브에 들어갈게요. HDR 켜놓고 자, 여기서 화질을 자동 말고 HDR 1080p로 둘 다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시켜놓고 자, 지금 2시간 25분째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데 이쯤에서 일시정지 시켜놓고 17%, 34%. 지금 퍼센트상으로는 두 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동영상 촬영 조금 더 했다가 꺼질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썼는데도 22 울트라 쪽이 한참 빨리 꺼졌어요. 23 울트라는 아직도 20%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동일한 것 치고는, 물론 22는 제가 좀 쓰던 거고 얘는 새 제품이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확실히 전력 효율은 22 울트라에 비해서 향상이 많이 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도 있는데 확실하게 22 울트라에 비해서 하루 종일 사용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이 뭐 항상 볼 때마다 느끼지만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많이 좋아졌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속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똑같은 충전기 두 개로 출력은 둘 다 확인을 했고요. 둘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꼽아주고요. 연결을 해놓고 전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20분 전원 렛츠고. 어떤 게 더 충전 속도가 빠른지 한번 보자고요. 충전 속도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23 울트라에 비해서 22 울트라가 30%, 50%, 60%, 70%, 80%, 90%에 도달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는데 90%가 넘고 나서는 23 울트라가 일시적으로 22보다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 듯 하더니 결국 다시 역전을 해서 22 울트라가 먼저 완충이 됐고 23 울트라는 약 2분 후에 완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테스트한 컨디션에서는 S22 울트라의 충전 속도가 약간 더 빠르긴 했지만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나지가 않는 비슷비슷한 정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뭐 벤치마크 성능, 발열 뭐 이런 거 안 볼 수는 없겠죠. 간략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폴드 플립 때 한번 해봤더니 GOS 문제가 사실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이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GOS가 발동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는 조금 있었는데 예전에 한창 이슈가 터졌을 때는 성능이 팍 깎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능이 깎이면은 벤치마크 나오는 거에서 처음에는 비슷하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보통 한 10% 안팎
기준으로 성능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벤치마크를 대략적으로 돌려보고 여기서 한 10% 20%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돌려봅시다. 긱벤치 5. 속도 차이가 좀 나는데요? 65% 55%. 자, 보면은 싱글코어에서 점수가 한 300점 정도 이상 차이가 나고 멀티코어에서 거의 뭐 1.5배 이상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폴드4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싱글코어가 1340점이었고 멀티코어가 3999점이었는데 이것도 높다 그랬었거든요? 일단 지금 간단하게 한번 돌려봤을 때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제가 한 10번 정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갈구면서 점수가 얼마나 떨어지고 그거를 제가 넣어드릴게요. 긱벤치5 벤치마크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려봤는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 11회차, 12회차. 싱글코어에서는 회차별로 점수가 점점 떨어지다가 7회차, 8회차 때부터는 유지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멀티코어에서는 8회차를 기준으로 점수가 살짝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D마크도 일단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지금 프레임 수가 달라요. 얘는 60에서 70프레임까지 나오는데 얘는 40에서 50프레임 사이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야 이거 100프레임까지 올라가. 근데 눈으로 체감임을 엄청나게 막 할 수 있진 않아요. 왜냐면은 22도 사양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로 막 이런 주사율까지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냥 저 같은 막눈이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아 솔직히 뭐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어. 아니 아 보이네. 아 보이네요. 자 봅시다. 와 거의 두 배가 나와요. 베스트로프 스코어가 거의 두 배, 7600점 대 13000점. 그 다음에 로에스트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을 때를 보면은 4600점 대 8800점. 아 이것도 거의 두 배네. 그리고 스테빌리티 안정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한 7회차까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다 그 다음에 쭉 되게 안정적인 모습이네요. 반면에 22 울트라는 쭉 떨어지다가 한 10회차까지 떨어져요. 그러다가 울퉁불퉁 살짝의 굴곡이 조금 있다. 괜찮은 것 같네요. 온도를 보면은 33도에서 41도 그리고 30도에서 42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네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온도는 이만큼 올라가면 또 괜찮은 걸 수도 있고. 익스트림도 한번 돌려볼까? 베스트 점수가 1800점 대 3600점 거의 2배 차이. 그리고 낮은 점수가 1300점 대 2500점 이것도 거의 2배 차이네요. 근데 안정성은 S22 울트라 쪽이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고 꽤나 높네. 고사양 테스트에서는 성능을 이만큼 잡아다 쓰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기본적인 성능에서 좋은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조금 흔들흔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이 정도 나오는 거면 성능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 실제로 게임을 장시간 동안 돌리면서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의 화질 옵션을 HDR 고화질로 설정을 하고 FPS는 울트라 모드로 설정한 뒤에 게임을 돌려봤는데 기본적으로 39에서 41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장면으로 넘어가더라도 게임 중에는 프레임 수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편이 저를 차로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어이없이 죽어서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열을 받았나? 와 라임 쩔었다 씨. 아무튼 바로 온도 체크를 해봤는데 액정 쪽은 가장 높은 부분이 36.9도, 뒷면의 가장 높은 부분은 38.6도로 꽤나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질은 그대로 두고 FPS 설정을 울트라에서 극한 모드로 변경해서 돌려봤는데 기본적으로 58에서 60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가장 낮게 떨어질 때도 57프레임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솔직히 대박입니다. 예.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게임을 딱 한 판만 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죽을 때 어이없이 죽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화면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이 컨디션이거든요? 왜 이번 S23 광고 중에 우리 킹갓 페이커님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롤을 안 하고 그 자동차 레이싱 게임 그래픽 많이 써야 되는 거. 그런 게임을 막 되게 역동적이게 하는 모습을 광고 속에 담는다든지 언팩 때도 게이머를 겨냥을 해가지고 S23 울트라로 고사양의 게임을 엄청나게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긴 분량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그게 괜히 그렇게 광고를 하고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빵빵 게이머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닐까. 근데 물론 삼성에서는 이전에 GOS 사건이 크게 빵 터진 적이 있어가지고 게이밍을 하기 위한 고사양 폰으로 샘슝의 스마트폰을 산다? 요거는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인식이 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스마트폰이 발열 관리를 하고 성능을 조금씩 떨어뜨리고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GOS 이슈가 터졌을 때랑은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이제 성능이 떨어지면은 막 게임 프레임도 떨어지고 막 답답하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발열 제어를 하려고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더라도 그 떨어진 성능조차 고사양의 게임을 돌리기에는 차고 넘치는 정도의 스펙이 되어버렸으니까 성능 저하에 대해서는 솔직히 따로 막 크게 얘기를 할 게 없네요. 저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울트라는 광고에서처럼 고사양 게이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가? 광고! 인정! 뭐 몇 시간 동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했던 환경이 모바일 배그 HDR 화질이잖아요. 스마트폰 게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뭐 화면이 커다란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얘가 S23 울트라보다 해상도 안 좋음 들어가. 아무튼 스마트폰의 이 작은 화면에 화면 해상도도 이게 4K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HDR보다 높은 화질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있을 거기 때문에 4K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4K로 설정을 하면은 FPS 설정이 울트라가 가장 높은 모드여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대로 돌려봤는데 40에서 41프레임 왔다 갔다 하는데 장시간 동안 게임을 해도 40프레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도 또 죽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발열 체크를 또 해봤는데 오래 게임을 연속적으로 해서 발열 제어에 들어간 건지 아까 체크했을 때보다도 온도가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면서도 발열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동영상 촬영 설정을 4K 60프레임 퍼 세컨드 컨트롤로 두고 스마트폰이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동영상을 녹화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16분이 넘어갔는데 38점 비슷해요. 계속 지켜봤는데 온도가 40도를 넘길랑 말랑 해지면서 두 기계 다 발열 관리를 계속해서 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래서 4K 60프레임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최고로 많이 올라가는 게 한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뒷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뜨거운 쪽에 지금 갖다 댔는데 뒤로 돌렸으니까 이쪽에 있는 게 22 울트라입니다. 22 울트라 쪽이 39.3도 2도 이렇게 되고 있고 23 울트라 쪽이 36.89도 그리고 또 관리를 해서 조금씩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네요. 지금 22 울트라는 40도 넘게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발열 관리를 해서 또 떨어지겠죠? 그쵸, 지금 떨어지고 있죠. 반면에 23 울트라 쪽은 지금 37도 8도 막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고 36도 근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앞면은 좀 더 뜨겁지만 S22 울트라보다는 발열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카메라의 발전이 포커스가 더 크지 않나. 앞쪽에 있는 메인 전면 카메라는 화소수 자체는 더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또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또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우선은 집 앞에서 전면 카메라로 셀피를 촬영해 봤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S22 울트라 그리고 지금 화면이 S23 울트라입니다. 색감 설정은 둘 다 자연스럽게 모드로 해놨고요. 두 개를 동시에 보면은 S22 울트라 쪽이 대비가 조금 더 센 듯한 느낌이 나고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차이는 확대를 해봤을 때 디테일에서의 차이가 꽤나 나더라고요. S22 울트라 쪽은 머리카락이 살짝 뭉개져 보이는 듯한데 S23 울트라는 머리카락이 한올 선명하게 잘 살아 보이는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피부의 결도 S23 울트라 쪽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 뒤쪽의 배경을 확인해 보더라도 S22 울트라는 보케 처리가 된 듯이 흐려 보이지만 S23 울트라는 뒷배경의 질감까지도 S22 울트라보다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꾸 제 얼굴을 자세히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사진을 여러 번 촬영하면서 다른 사진들도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점을 잡고 있는 쪽의 디테일 뿐 아니라 배경의 디테일까지 모두 S23 울트라가 선명해 보였는데 분명히 S22 울트라는 4천만 화소의 셀피 카메라가 탑재가 됐고 S23 울트라는 1200만 화소인데 외째에서 S23 울트라가 초점이 잡힌 쪽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쪽까지 화소수가 더 높은 것처럼 선명해 보이는 걸까요? 저도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해서 동일한 세트 4K 영상을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네, 방금 보여드린 사진 속에서는 223 울트라 요거 뇌가 훨씬 더 디테일을 잘 잡고 뭔가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진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비교를 하고 싶어갖고 제가 동영상을 켰는데 S22 울트라 얘가 223 울트라 얘보다 화소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223가 더 또렷하고 더 많은 화소인 것처럼 나오는 거지? 라고 해서 봤더니 소프트웨어로 좀 보정을 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동영상을 찍으니까 뭔가 디테일한 표현, 피부의 질감이나 이런 것도 지금 22 울트라 이쪽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얘가 조금 더 흐리멍텅할 거예요. 그쵸? 머리카락 쪽도 보면은 디테일이 22 울트라 쪽이 훨씬 살아있어. 근데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해서 23 울트라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럼 22 울트라도 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 정도면?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아무튼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223 울트라가 뭔가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더 살아있는 건 사실이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소프트웨어에 보정 없이 어느 쪽이 더 디테일하게 잘 잡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22 울트라가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23 울트라가 화소수가 아무래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디테일이 조금 더 포기를 해야 되는, 하지만 사진에서는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제가 면도를 지금 일부러 안 했어요. 요거 테스트를 하려고. 22 울트라 쪽이 조금 더 이 샤프심이 잘 보이잖아. 훨씬 디테일하게 잡는구만. 역시 면도를 안 하길 잘했구만.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카메라의 배열과 개수까지 똑같죠. 맨 위에 있는 초광광 렌즈랑 맨 밑에 있는 10배망원 그리고 여기 있는 3배망원 요거는 두 기종 다 똑같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솔직히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가운데 있는 게 광각 카메라, 이 메인 카메라가 원래는 108메가픽셀 그러니까 1억 800만 화소에서 2억 화소로 거의 두 배가 깡충 뛰었다. 깡충. 뭐 갤럭시 사상 최대 픽셀 센서를 탑재했다 그러는데 항상 S시리즈 울트라 나올 때마다 항상 최대야 최대. 그래서 요것도 제가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다양한 환경에서 S23 울트라와 S22 울트라의 카메라로 동시에 사진과 영상들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먼저 S22 울트라의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과 S23 울트라의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S22 울트라의 3배망원 카메라와 S23 울트라의 3배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이번에는 S22 울트라의 10배망원 카메라 그리고 S23 울트라의 10배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3개의 카메라들은 동일한 스펙의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놓고선 비교를 해보더라도 색감과 채도가 살짝의 차이가 있는 것 말고는 별다른 차이점이 솔직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물을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 이미지 퀄리티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고요. 더 확대를 해봐도 뭐 거의 똑같죠? 3배망원 카메라와 10배망원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물을 확대를 해보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도낀 개낀이에요. 도찐 개찐인가? 도진 개진인가? 도긴 개긴. 어젯밤에 어두운 데서도 찍어보고 지금은 밝은 데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10배 줌, 3배 줌, 초광각 이거는 카메라가 똑같기 때문에 결과물도 차이가 없어. 그래서 가장 좋은 카메라인 메인 카메라랑 셀프 카메라 뭐 그 정도만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메인 광각 카메라로 일반 4:3 모드로 두고선 촬영을 해봤는데요. 비교적 빛이 풍부한 주간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은 S23 울트라가 크게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니까 S23 울트라 쪽이 질감 표현이 조금 더 잘 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이미지 퀄리티가 확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어서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실내 형광등만 켜져 있는 상태로 저희 강아지를 한번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S22 울트라는 이미지가 소프트하게 담겼는데 S23 울트라는 훨씬 또렷하고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오른쪽의 사진이 저희 쿠키의 털이 한올한올 그리고 코의 질감까지도 살아있는 게 보이죠. 물론 세세하게 잘 나오긴 하지만 왼쪽의 느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손 활짝 벌리고 찍은 게 고화소.
다음으로는 S22 울트라에 1억 800만 화소, S23 울트라에 2억 화소, 고화소 모드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S22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이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야 이거는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육안으로 보는 차이도 엄청납니다. 사진을 촬영하면서 저 뒤에 얻어걸린 저 작은 포크레인을 비슷한 크기로 한번 키워봤는데 비슷한 거리에서 촬영한 이미지인데 극단적으로 확대를 시키니까 와 이거는 뭐 픽셀의 차이가 뭐 엄청납니다. 다음으로는 조명이 설치된 실내에서 레고를 촬영해서 확대를 한번 해봤는데 S23 울트라의 이미지가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도 들면서 깨끗해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소프트웨어 보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글씨가 조금 더 얼룩덜룩해 보이는 효과도 있긴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S23 울트라 쪽의 이미지가 훨씬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광각 카메라 일반 4:3 모드의 야간에 촬영은 했지만 야간 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로 찍은 사진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모드는 끄고 촬영을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결과물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확대를 해서 보니까 23 울트라 쪽이 빛번짐이 꽤나 정리가 되어 보이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빛번짐이 줄어든 거는 좋은데 이미지를 또렷하게 잡으려다 보니까 부분적이긴 하지만 약간 빛이 부족한 쪽의 노이즈는 S22 울트라보다 더 강조되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다음은 완전 어두운 환경에서 야간 모드를 동작을 시키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태까지와 반대로 야간 모드로 찍은 사진은 S23 울트라 쪽이 22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얼굴 쪽을 확대를 해보면은 23 울트라 쪽이 노이즈는 심해 보이지만은 뭔가 더 또렷하게 잡힌 느낌입니다. 무릎 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S23 울트라가 옷의 질감까지 더욱 세세하게 표현이 된 느낌입니다. 하지만 포커스가 잡히지 않은 배경 쪽을 보면은 오히려 S22 울트라 쪽의 디테일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야간 모드로 다른 사진들도 한번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포커스가 잡힌 저희 와이프 쪽을 보면은 S23 울트라 쪽이 더 부드러워 보이는데 나뭇가지의 질감을 보면은 뭔가 S22 울트라 쪽이 더 거칠면서도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는 하죠. 이 두 기종이 소프트웨어의 세팅 자체가 조금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거는 23 울트라의 부드러운 야간 사진이었습니다. 기본 카메라 손떨방 테스트. 렛츠고. 다음으로는 동영상 손떨림 방지 기능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S22 울트라는 밝은 야외 환경에서 촬영을 해도 격한 움직임이 가해질 때마다 뭔가 이미지가 통통통 튀는 듯한 모션 블러 현상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 S23 울트라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통통 튀는 그런 현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격하게 카메라를 들고 뛴 거를 감안을 하면 이 정도면 훌륭한 수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봐도 S22 울트라에 비해서 한층 평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는 들고 뛰었고 지금은 걷고 있잖아요. 걸으면서 솔직히 손 막 흔들리면서 찍어도 잘 잡아줘. 뭐 22 쪽도 잘 잡는 편이지만 약간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도 손떨방을 잡아주는 게 23 울트라 쪽이 좀 월등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봐도 차이가 보이거든요. 전면 셀피 카메라도 손떨방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셀피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처럼 뭔가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야간에도 카메라를 들고 한번 뛰어봤는데요. 빛이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S22 울트라는 거의 발을 디딜 때마다 보기 힘들 정도로 막 통통통 튀는 현상이 있는 반면에 S23 울트라는 튀기는 튀는데 억제를 많이 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기 힘들 정도는 아닌 듯한 느낌이었어요. 동시에 놓고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확실히 더 좋아진 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전면 셀피 카메라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는 뭐
결과물이 오히려 좀 너프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메라 화소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있는 건지. 자, 이번에는 뛰지 않고 그냥 노멀하게 걸으면서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움직임이 격하지 않기 때문에 S22 울트라로도 충분히 보기 편한 동영상이 담기긴 했지만 S23 울트라 쪽은 진짜로 너무 보기 편할 정도로 흔들림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걷는 거는 되게 안정적인데요? 이게 뛰어야 좀 불안한 거지 요 정도로 안 흔들리려고 나름대로 힘을 살짝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멋있는 영상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reaking bread with the muggles. They said I wouldn't make it. Now they looking puzzled. They said I wouldn't take it. I'd have gone and hustle. 삼각대 위에다가 세워놓고선 촬영한 야간 동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야간 동영상 촬영을 테스트하러 밖에 나왔는데 핸드폰 카메라는 꽤나 저를 밝게 담아가지고 지금 꽤 괜찮아 보일 것 같긴 한데 카메라로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한 요 정도 밝기 그렇게 막 밝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 가로등도 한참 멀리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서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빛이 얼마나 있는 부분이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차이들이 보였는데요. 어두운 하늘 쪽을 보면은 S22 울트라는 노이즈가 거칠게 보이는 반면에 S23 울트라는 노이즈가 없지는 않지만 S22에 비해서 부드럽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훨씬 보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얼굴 쪽을 보더라도 S22 울트라의 노이즈가 좀 더 심해 보이죠? 23 울트라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나 노이즈 억제가 잘 된 듯한 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차이가 훨씬 커 보이죠? 22 울트라는 노이즈 때문에 얼굴이 거의 일그러져 보이는 반면에 23 울트라는 알아볼 수는 있을 정도로 노이즈 억제가 됐다. 이게 어두운 곳에서 촬영한 결과물의 노이즈는 따로 조명을 챙겨서 뭐 신경 써서 촬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조차도 확대를 해서 봤을 때 노이즈가 껴있는 게 보이게 되는데 그보다도 센서 크기가 한참 작은 스마트폰 카메라 카메라가 이 정도까지 따라왔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보, 그건 좀 창피한 것 같아. 그만하자. 지 사람아. 사람아? 그만하자. 그만하자. 저는 솔직히 이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확인을 할 때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봤었는데 23 울트라로 찍은 결과물을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작업대에 올려서 큰 화면으로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냥 대충 보더라도 육안으로 좋아진 게 보이잖아.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결과물들이 많이들 쉽게 사용하시는 걸로 한번 접근을 해서 리뷰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갤럭시 카메라 M 내에 있는 사진이랑 동영상 그 메뉴들만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 사진이랑 동영상 메뉴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뭔가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에서 자동화를 최대한 많이 시켜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용해도 손쉽게 잘 찍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최상의 화질로 찍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기계에서 자동으로 막 노출도나 셔터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멋대로 막 조정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야간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찍으시면은 막 뚝뚝 끊겨 보이거나 잔상이 남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뭔가를 찍었는데 내가 원하는 느낌이랑은 다르게 뭐 누렇게 나온다든지 조금 차갑게 나온다든지 그게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막 계산을 해서 찍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갤럭시 카메라 앱들 안에는 프로 동영상 모드랑 프로 사진 모드가 있잖아요. 그 프로 모드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은 그냥 진짜 막 카메라 매뉴얼 조절하듯이 조절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조리개값 조절이 가능한데 스마트폰은 조리개값 조절까지는 안 되죠. 뭐 그것 빼고는 ISO나 셔터 스피드나 화이트 밸런스나 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하면은 결과물의 퀄리티는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원래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할 때 하는 세팅을 막 조명도 다 켜놓고선 똑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카메라 설정에 있는 동영상 손떨림 보정 이 메뉴를 켜놓으면은 화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꺼주고 프로 동영상 모드로 제가 막 값을 조정해가지고 괜찮아 보이는 걸로 촬영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갤럭시 S23 울트라의 프로 동영상 모드로 촬영한 화면입니다. 확실히 화질이 훨씬 깨끗해 보이죠? 그렇다면 일반 동영상 모드로 찍었을 때는 어떨까요? 뭔가 사람을 좀 더 돋보이게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려고 스마트폰이 노력은 한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엄청 누렇게 막 황달뜬 것처럼 나오죠?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확대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화질에 있어서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쪽은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고, 일반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쪽은 뽀사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디테일이 좀 많이 뭉개진 느낌이에요. 뒤쪽 배경에 좀 어두운 쪽을 확대를 해보면은 프로 동영상으로 찍은 쪽이 노이즈가 많이 억제가 되고 조금 더 깔끔한 느낌도 있습니다. 프로 동영상 쪽으로 촬영한 쪽은 제가 어느 정도 맞춰놓고 찍었기 때문에 색감이 지금 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보통 조금 만지거든요? 적용을 한번 해보면은 오른쪽은 갤럭시의 소프트웨어가 촬영을 하면서 보정해준 영상, 그리고 제가 후보정으로 만진 영상, 어떤 게 더 나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 동영상 모드 괜찮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은 지금 당장 제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는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써도 될 정도야.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갤럭시 S8 플러스 그거 한 대로 그걸로 영상을 다 찍었었어요. 그때는 약간 영상이 예뻐 보이고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카메라에 내가 하는 행동이 잘 담기기만 하면 오케이였어요. 그때는 뭐 영상에 대한 뭐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근데 점점 장비들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 가면서 스마트폰은 솔직히 조금은 뒷전이 됐거든요. 뭔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은 그 갤럭시 특유의 그 누런 색감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은 어떤 버전에서는 또 채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세고 그래갖고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사실상 잘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와 이제는 이 조그만 카메라로 저 정도 레벨의 영상을 찍는다라는 게 뭐랄까 되게 경이롭네요. 물론 미러리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미러리스가 훨씬 좋아 보이긴 할 거야. 223 울트라 미러리스, 223 울트라 미러리스 같이 놓고 보면 뭐야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와 이거 진짜 장족의 발전이다.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스마트폰이에요. 갤럭시 S22 울트라예요. 223 울트라는 내가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22 울트라로 프로 동영상 모드로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책상에다가 대충 붙여갖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녹화는 어떻게 누르게요? 컴퓨터로 뭐 삼성 플로우 그거 연동해가지고 이걸로 껐다 켰다고 막 조절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태블릿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게 카메라도 혼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따로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거나 뭐 태블릿으로 막 카메라랑 와이파이로 연결해가지고 앱 사용하면서 막 버벅버벅거리고 막 답답한 거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은 이미 이런 생태계를 다 구축해놨잖아요. 뭐 자사 앱도 있어, 윈도우랑도 연결할 수 있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거기다가 TV까지 막 미러링해서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막 제드래곤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자들 쫙 보면서 카메라가 다 캐논 아니면 소니야,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나 사실 찍는데 카메라가 다 캐논이야 소니. 그래서 이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했어요. 삼성의 카메라 사업부가 부활을 하냐. 근데 갤럭시 S23 울트라를 사용을 해보니까 카메라 사업부 부활할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이 미러리스를 능가하면 돼.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요. 솔직히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카메라는 핸드폰 카메라야, 한계가 있어, 이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버전을 사용을 해보고 프로 동영상 모드도 사용을 해보면서 와 진짜로 한 2, 3년 후에는 설마?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도 되게 훌륭한 편이지만 솔직히 2, 3년 뒤에는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S23 울트라 뭐 성능도 좋고 다 가진 스마트폰이지만 저는 갤럭시 S23 울트라 보다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갤럭시 S23 울메라. 이거는 스마트폰에 탈을 쓴 고성능 카메라예요. 앞으로는 이 샘슝 갤럭시 S23 울메라의 발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좋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새로 나온 갤럭시 S23 울트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